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육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승부욕이 남달랐다고. 네, 맞아요. 이제 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이제 승부욕이 이제 그 전부터 제가 좋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알게 됐어요. 원래 꿈은 이제 그 체육교사, 네,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고, 지는 걸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이왕 시작한 거 이제 끝을 보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부상은 총한세번 정도 왔었는데,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이 이제 처음에 왔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관절이랑 이제 햄스트링이 왔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몸도 힘들었겠지만 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옆에서 이제 가족들이 좀 많이 도와줬고, 저 스스로도 이제 나름 이제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제 저한테 많이 다독이고 응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제 스스로한테 이제 괜찮다, 할수 있다, 이제 다 때가 있는 거니까 지금만 잘 버티자, 이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지도를 계속 받다 보니까 옆에서 항상 아빠가 이제 그런 멘탈적인 케어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안 되면은 되게끔 하라. 노력 없이 얻는 거는 없고 남들 쉴때 해야 된다. 근데 뭔가 좀 강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아빠와 딸이 같이 하면은 뭔가 그런 특혜라든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 반대였고요. 굉장히 힘들었고, 남들보다 이제 더 운동을 많이 시켰어요. 네, 이제 아빠도 이제 저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 딸이 지는 걸못 본다.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뭐 지는 걸 너무 싫어했지만은, 훈련 자체가 남들보다 막더 시키고, 막 그런 거에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아빠도 나름대로 이제 저를 생각을 해서 뭔가 더 그렇게 강하게 더 키우시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독감이 걸렸는데, 뭐 보통 아빠 같으면은, 우리 딸, 그래, 쉬어, 어디가 안 좋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너안 돼.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고, 제가 아파도 이제 못 걸을 정도가 아니면은 이제 무조건 운동을 시키셨고, 근데 그게 이제 중학교 때거든요. 울면서 막 스케줄을 하는데도, 안 돼,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원망보다는, 뭔가 좀 이게 아빠인데 나는 딸인데 왜 다른 아빠들처럼 왜 그런 사랑을 못 받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돼요. 원래 이제 400 하기 전에 제 100이백을 했었는데 이제 부상을 당하고 이제 400으로 바꿨어요. 일단 100m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힘이 이제 필요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스타트 블록을 잘못 찼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발목에 좀 부담이 덜한 이제 400m를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또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것도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400으로 저단을 했었을 때, 뭣도 모르고 뛰었어요, 사실. 근데 400이라는 게, 진짜 뭐 스피드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고, 운동량도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제일 힘든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가 뭐잘 뛰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한 만큼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 이제 종목을 바꾸자마자 그 해에 이제 전국체전 금메달을 땄었고요. 네, 진짜요? 맞아요. 금메달을 땄었고, 이제 그 다음 연도, 이제 그때 이제 부상이 왔었어가지고 좀 주춤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정상을 자리를 잡았죠. 저는 제가 독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독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운동선수라면은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그만큼 해야 되고, 내가 안 되면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여기저기 막 물어보고 막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없더라고요. 그런 선수가 많이. 제 성향 자체가 일단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제 성격이 어떤지 정확히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자라온 그런 환경이나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빠 영향이 진짜 큰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듣던 말은 안 돼도 되게 하고, 이젠 남들 쉴때 노력을 더 많이 해야 이제 그 이상을 내가 뛸수 있고, 이제 얻는 것도 있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솔직히 저는 못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나름 진짜 열심히 하고,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더할수 있다. 더 해야 된다. 아직까지도 저한테 막 그러세요. 그러다 아직인데. 보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이가 찼는데, 아니야, 넌더할수 있어. 약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나이가 많은 줄 모르겠어요, 운동장에 나오면은 사실은. 그냥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아직도 막 그런 열정이 저도 갖고 있으니까. 운동장에만 오면은 남들보다 나이는 많지만, 제가 막 나이가 많아서 주춤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400이라는 종목 자체는 운동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뛰어요. 뭐 인터벌 훈련을 진짜 많이 하고, 그거를 하면은 또 웨이트 훈련도 따로 하고, 막 보강 훈련 막 따로 하니까 하루에 이제 한 번에 9시부터 2시까지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고 또 따로 이제 재활 훈련이나 이제 보강을 또 따로 하는 편이에요. 저희 아빠는 이제 110m 허들 선수셨고, 이제 엄마는 이제 중장거리 800m와 이제 1500m를 네, 달리셨고, 이제 엄마는 이제 국가대표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아빠는 이제 상비군까지 하셨고요. 당연히 나가고 싶었고, 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실상 좀 힘들어요, 저희 육상은. 진짜 남들이 좀 무시를 많이 해요. 왜 기록이 저거밖에 안 되냐. 한국이 무슨 그게 육상이냐. 근데 좀 그게 낮은 것 같기는 해요.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기록적으로 안 느는 게 많거든요. 네. 최근에는 그래도 꿈나무 애들이 좀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미래가 그래도 저때보다는 낫지 않을까. 네. 워낙에 이제 그 이제 전국에 이제 좋으신 분들이 다 모인 자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그냥 엄마 아빠 딸인데, 누굴 닮았다? 나 엄마 아빠 딸인데. 근데 뭐 그런 별명을 붙여주신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죠. 29살인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마지막 경기를 여기 예천에서 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영상이 나간 게 있는데, 그 영상이 갑자기 조회수가 급증을 하면서 이제 엄청 그게 유명해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생긴 별명이에요. 굉장히 좋았죠. 좋으면서도 뭔가 부담이 되고,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면에 네, 좀 걱정도 하고. 들었어도 저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다라고만 그냥 생각을 해서 한기를 듣고 흘렀던 적이 많고, 사실상 저는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안 만나요. 네, 진짜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운동을 끝나다 보니까 20살 초반대 외에는 그런 일상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있죠. 네.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달리기밖에 안 해봐서 사실은 좀 두려워요.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시도를 한다는 게. 근데 이제는 뭔가 진짜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다른 경험도 저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뭔가 들어온다면은, 네, 해보고 싶어요. 몇개 오기는 했는데,
그게 저한테 뭔가 맞는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무슨 웨이브나 뭐 그런 프로그램, 뭐 서바이벌 이런 프로그램도 막 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연애 프로그램에서 좀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연예 프로그램이라면 예능? 네, 예능인데, 이제 아직 방송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제의가 들어왔었고. 둘 다요. 네. 연기도 해보고 싶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제가 뭔가 끼가 있거나 막 소질이 있는 거는 아닌데, 관심은 있어요. 안 해본 거를 되게 도전해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새로운 걸. 맞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지금 운동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뭐든 들어오면은 지금은 그냥 다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취미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배워보고 싶어요. 막, 뭐, 춤도 배워보고 싶고, 막, 여행이나 뭐, 요리도 배워보고 싶고. 일단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거예요. 안 해보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운동선수로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사소한 거, 소소한 거? 그러니까 저한테는 소소하지가 않거든요. 네. 국가대표를 한번더 해보고 싶어요. 진짜 400에서 국가대표 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 근데 그렇죠? 기록적인 부분이 낮아요. 네, 뭔가 국내에서는 뭔가 1, 2등 하고 뭐 상위권에 간다고 해도 진짜 뭐 아시아에서 나가거나 이제 뭐 세계까지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기록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100m 선수였을 때는 그게 가능을 했지만은 400으로 오고 나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1등을 하고 뭐 제가 뭐 기록을 세웠어도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만 인정이 되지 밖에 나가면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 좀한살한살더 먹었을 때 뭔가 기록을 더 땡기고 싶은 욕심이 커가지고 저도 음악을 좀 크게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집중을 하려고 이제 그 외부적인 소음이 안 들릴 정도로 소리를 굉장히 크게 들으면서 이제 집중을 해요. 되게 신나는 노래. 이제 일렉 같은 거나 네,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뭔가 클럽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제목은 잘 몰라요. 텐션 업되는 노래 맞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모르는데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업을 시켜야 되니까 뭔가 이제 바운스가 좀 이렇게 높은 이제 그런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선수로 기억이 되고 싶고 나이가 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언니는 이 누나는 계속 그 정상의 자리를 유지를 했구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잘했다. 약간 그런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 어린 후배들한테는. 항상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미래보다는 현재만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큰 부상을 당해버리면은 저는 이제 회복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 마지막에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